중 브레이크다운 듣고 왔습니다. 네. 아, 강렬하고 멋진 노래네요. 네. 브레이크다운은요. 네. 뭐 얼밤풍의 뭐 퍼포먼스 네. 댄스곡인데요. 클럽에서도 들으시면 좋겠지만 또 무대의 김현중을 보시면 좀 더 매력이 더 묻어나지 않을까 하는 곡이에요. 네. 아, 왜 네. 가수들이 노래 따라서 많이 이미지도 변하고 네. 본인의 성격도 좀 변하고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아, 정말 너무나도 좀 다가가기 힘든 그런 벽이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아, 네. 낯을 네. 가려가지고 낯을 최대한 안 가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전에 라디오 네. 네. 다른 타사 라디오를 하고 네. 왔는데요. 또 같은 회사 식구 선배님이 이제 네. 최강희 선배님이셨는데 좀 최강희 선배님도 낯을 너무 가리셔갖고 그러니까 몇 마디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최대한 이제 윤아 씨랑은 빨리빨리 얘기를 네. 하려고 네. 네 하고 있어요. 뭔 말 하려고 그러면 방송 시간이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그래도 저에게는 39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네.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려심 많고 참 너무나도 멋지신 김현중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런 사연이 왔어요. 방경란 님께서 현중 군이랑 윤아 씨랑 초면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방경란 씨 아까 다른 타사 뭐 읽었던 것 같은데 맞으면 맞다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맞으면 맞다고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방경란 씨 맞으면 맞다고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아, 굉장히 팬분이신가 봐요. 저희가 초면인지 네. 구면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는 찾아보신 많이 것 같아요. 뵀죠. 네, 이렇게 오다 가다가. 네, 말은 이렇게 처음 하는 거지만. 생뚱맞게 그때 패밀리레스토랑에 한 1시간 정도 갇혀 있었던 기억도 네. 있죠. 네. 네, 취임식 때요. 네, 취임식 때. 네, 그때, 네, 무언으로 2시간을 같이 있었죠. 아, 참. 네. 그랬습니다. 네. 저 현중 씨하고 구면입니다. 네. 라고 자랑해보네요. 네, 그. 취임식 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 취임식 때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고 유나 씨랑, 정미수공이랑, 네. 이제 선배 배우분들이랑, 네. 너무 혼잡해서 들어가질 못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전화도 안 터지고. 네.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전화도 안 터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이렇게 빨리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아, 어쨌든 재밌는 에피소드도 함께 했었는데요. 현중 씨의 자랑! 새 앨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새 앨범이 제일 큰 자랑이실 거예요. 그죠? 아, 너무나도 멋진 사진과, 아, 정말 빨려 들어가고 싶네요. 정말 이 사진들 속에. 그리고 강렬한 곡들. 그리고 미니 앨범 치고는 꽤 많은 곡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네. 네, 다섯 곡이나 되는 멋진 앨범인데요. 네. 코프로듀서로 데뷔를 하셨네요. 네, 요번에 전체적인 뮤직비디오나, 네. 뭐, 안무적인 거나, 뭐 앨범 곡 수집이나 이런 걸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제가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네. 곡을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10곡을 추렸는데요. 몇백 곡에서요. 그 한 앨범으로 나오기는 제가 이제 너무 다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두 번 앨범으로 쪼개서 냈는데 다음 앨범 50% 진행하고 있어요. 바로 앨범 오랜만에 가수로 나온 만큼 조금 오래 가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우선 다섯 곡만 공개해봤습니다. 본업이 가수인 만큼 네. 항상 마음이 떠나지 않는 네. 그 연기자와 가수 사이를 넘나드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병행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네. 항상 네. 야, 참 너무나도 멋진데요. 이 곡에 보면 스티븐 리라는 분과 함께 네. 작업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스티븐 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났는지 뭐 전에 음반 사기를 좀 먹었는데 이제 네. 그 사기 치신 분이 네. 저랑 스티븐 리 양쪽에 돈을 좀 해먹으셨어요. 그러다가 공감대 형성이 네, 공감대 형성으로 인해 이렇게 Love Like This부터 뭐 Love야 뭐 Let Me Be The One 그 WS501 앨범을 하면서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네, 네 돈독해졌죠. 네. 아, 참 그렇군요. 아, 이렇게 네. 자랑거리 많은 김현중 씨의 첫 솔로 앨범 브레이크다운에 네. 여섯 곡 지금 다섯 곡이죠. 인트로 빼면 네 곡인데 네. 이 중에서 세 곡만 절반씩 네. 추려가지고 들을 텐데요. 네. 세 곡 직접 골라오셨다고 하네요.
네, 세 곡 직접 골랐는데요. 네. 우선 타이틀곡은 아까 들었으니까. 네. 네, 이 노래는 키스키스라고요. 아, 키스키스. 뭐 많은 분들이 김현중 하면 이런 분위기를 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블링블링한. 네, 좀 네. 제가 남자로 변은 했지만 블링블링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안무도 지금 잘 준비했고 후속곡으로 활동할 생각이에요. 아, 너무나도 네. 기대가 됩니다. 네, 키스키스입니다. 또 얼마나 또 달콤한 무대를. 아까 이름 정한 건데 대댄지 춤이라고. 네. 네, 그걸 밀 거예요. 네. 네. 그 키스키스 할 때 뭐 키스키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좀 제가 네 지으려고요. 대댄지 춤이라고. 대댄지 춤이라고. 뭐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어퍼라디 지퍼라 춤이 되겠고 네, 지역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지역마다 네. 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댄스도 가미하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네. 이 노래는 언제 녹음을 하셨어요? 몇 번째로 녹음하신 곡이세요? 키스키스는 마지막에서 네 번째로 녹음한 곡이에요. 키스키스는 제목에서 들리는 거와 같이 굉장히 샤방샤방한 가사일 것 같은데 네, 네. 가사 뭐,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좋은 영화가 나올 때 뭐 좋은 뭐가 생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너인 걸 막 이런 거거든요. 이런 뭐, 적은 처음인데 너니까 네. 그래. 네. 아유 설레라. 네. 네. 후속곡으로 활동할 예정이에요. 활동할 예정이라고. 네. 여러분 대댄지 춤 많이 많이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지금은 키스키스는 잠시 접어두시고 이제 네.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을 좀 타이틀곡이니까요. 네, 힘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좀 재발이란 노래인데요. 네. 술에 취해서 사랑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가 있는 모습을 그리고 제발 돌아와달라는 그런 좀 성숙함이 묻어나는 노래예요. 또 제발의 이런 발라드에다가 또 댄스를 해요. 마이크 퍼포먼스를 하는데 네. 네, 퍼포먼스 잘 나오고 많은 분들이 제발이란 곡은 너무 브레이크다운이라는 타이틀에서 경합을 벌였던 네, 너무 좋아요 노래가. 네, 그래서 경합을 벌였던 노래고 제가 너무 아끼는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인스트루먼털도 함께 들어있어요. 네, 여러분들 반주를 네, 앨범을 사시면 함께 불러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제발이라는 곡이 별밤에서도 많이 나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곡을 왜 타이틀곡으로 안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도 지금도 헷갈려요. 이거를 해야 됐었나, 브레이크다운을 해야 됐었나. 하지만 이제 좀 더 남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좀 더 퍼포먼스로 업그레이드를 받던 소리를 들려면 브레이크다운이 나을 것 같아서 좀 저도 내심 고민 많이 했어요. 전날까지도. 아 그래도 두 곡이 다 사랑을 받으니까 네.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크랙 데이빗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멋지네요. 새로운 김현중 씨의 음색을 들을 수 있는 제발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세 번째 곡 바로 이어서 네. 들어볼까요? 네, 이 노래는 이제 5번 트랙에 있는 Yes I Will이라는 노래예요. Yes I Will. 네. 어떤 노래인가요? 약간 클럽풍의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고요. 또 무대를 상상하면서 네. 했어요. 다 같이 미쳐보자는 네. 뭐 성인이 되셨다면 뭐 클럽에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방방 뛸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남자로 돌아온 만큼 뭐 지방 그 나이트클럽 같은 건 말고요. 네. 네. 클럽에서 한번 네. 공연을 했을 때 이 노래를 한번 다 같이 즐길 수 있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재미 있으려고 만들어봤어요. 이야 가사가 헤이 거기 멋지게 잘 빠진 베이비 나를 봐 예쁜 볼룸펌의 Little Pinky 뭐 웨지 힐의 레이디 힛 뭐 이런 네. 가사들이 있는데 김현중 씨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 이렇게 클럽에 가면 선뜻 말을 걸 수 있는 타입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네, 클럽도, 2월 달에, 강남에 있는 그, 몸비라 그러잖아요. 네. 거기를 네. 처음 가봤어요.